코드 플루. 위기의 힙합을 구원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래 모인 우리 동지들. 그러나 우리 병원 구성원들이 힙합에 대한 이해도가 심히 부족하다 생각하여 숙제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. 각 분야의 선구자라면 언제나 부닥칠 수 있는 문제이지요. 진리를 이해하는 일. 그러나 이 치프 프라블럼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 닥터 양 멘탈 케어 센터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. 그리 하이야 선포합니다. 오늘은 힙합의 날. Today is Hip Hop Day. 숙제는 다들 잘 해오셨나요? 자, 각자가 생각하는 힙합이란 무엇인가? 자, 우리 차 선생부터 해보실까요? 그렇습니다. 한국 힙합의 원류, 바로 홍서범 선생님이십니다. 안동 김씨의 본명은 김명현, 중국엔 이태백, 일본엔 바쇼. 그렇다면 보여주지 김사관! 딕션이 정말 대단하세요. 이 자고로 가사를 저는 래퍼들은 래퍼라고 할 수가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칼이 못 입 녹으면 너 칼이 만족했어. 내 믿음 무조건 대신은 함께 사랑이라. 그리고 김사카 선생님께서는 본인 손으로 할아버지를 디스하셔서 장원 급제까지 되신 분이세요. 이토록 근본이 없으신 분, 이 근본이 없는 것 자체 바로 뭐냐? 그것이 바로 힙합이에요. 그래서 김사카 선생님께서는 뼛속까지 힙합이시다. 저는 이런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. 아, 네. 뭐 숙제를 열심히 해오셨군요. 네, 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마 선생은 뭐 왜 그래요? 화가 나신 거예요? 뭐 아니, 자, 마 선생이 생각하는 힙합이 뭐죠? 힙합은 쇼미더머니라고 생각합니다. 쇼미더머니가 아니라면 국힙은 진작에 멸망하지 않았을까요? 대기업 화이팅, CJ 화이팅, 회장님 화이팅. 아직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. 좋아요. 자, 그럼 우리 김 간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? 뭐야? 그 아니, 예, 힙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죠. 그 당신이랑 뭔 상관인 거야? 양반, 넌 뭘 거라고 새끼야? 아, 저기 진정하시고요. 아니 뭐 힙합하는 새끼들 다 이렇게 좀 싸가지가 없던데? 아닌가? 아, 그런 느낌. 아, 그런 예, 아 그런 느낌. 아, 좋아요. 그렇다면은 자, 그 우리 자 김간. 네. 김간 뭐예요? 그 뭐 버스 손잡이예요? 지금 이거 완전히 지금 힙한 거거든요? 힙합 패션 모르세요? 그냥 얼이 빠진 여자 같은데요.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아, 그만하세요. 네. 뭐 기분이 좋다니까 뭐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에, 네. 좋아요. 자, 그 다음. 비트 더 아트다 뱅뱅 비트 더 아트다 뱅뱅 비트 더 아트다 뱅뱅 역시 한국 힙합하면 빅뱅이죠? 다들 인정하시는 거죠? 그렇지, 그건 맞지. 네, 아무튼 뭐 많이들 준비를 해오긴 하셨네요. 자, 자 힙합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. 자. 힙합하면 또 의학이죠, 야 뭐야 표정, 에, 힙합